네, 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 백어입니다. 참 길었던 일주일이었죠.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 정리해보고요. 다음 주 전략까지 세워가시죠. 와, 오늘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차 전지 이제 수급이 좀 흩어지나 했는데 다시 한번 2차 전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참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극적이다 보니. 네. 네. 대표님은 이번 주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이게 사실 사람들도 큰 일을 겪고 나면 조금은 뭔가 탁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 많이 들지 네.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시장도 그런 느낌이 상당히 강한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긴장을 확 하면서 뭔가에 대한 수급적인 집중화가 이루어졌고, 또 전일 같은 경우에는 또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해서 또 급등이 또 나타나면서 또다시 한번 집중화가 좀 이루어지면서 오늘은 조금 소강 상태를 좀 펼치지고 있는데, 이제 시장을 오랫동안 겪다 보면 사실 이제 이런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 자체를 어느 정도 좀 적응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멘탈을 조금 잡아가는 네. 그런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원리 원칙에 대한 매매를 좀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 중에서는 최근에 이제 시장에 들어오셨는 분들은 지금 약간 좀 기분이 계속 업이 좀돼 있으실 거예요. 이게 좋든 싫든 간에 뭔가에 대한 긴장 상태가 좀 벌어지면서 뭔가에 대한 이제 급등락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본인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의지. 그럼 어제 이제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 딱 추격 매수하기 좋은 자리였었거든요. 근데 또 이틀 전에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또 추격 매수를 상당 부분 불러일으키는 움직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발짝 더한 박자 늦게 간다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좀더 꿰뚫어 볼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욕먹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럴 때 뭔가 올라타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만 여러분들은 좋아하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조금 자중하자. 조금 자중하면서 여러분들의 흥분된 마음을 지금 조금 가라앉히면서 냉정하게 시장을 좀더 판단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우리가 8월 1일 날 수출입 동향 지표가 발표됩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더 시장은 상당한 방향성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들이 펼쳐질 거라고 보고 너무 급한 매매보다는 조금 더 원리 원칙적인 부분으로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흥분된 마음 진정시킬 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수출입 동향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네.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쉬어가자 말씀해 네, 주셨고요. 8월 1일 날 8월 발표됩니다. 1일, 네. 네. 8월 1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봇주가 오늘 좀 강세입니다. 어제 T로보틱스가 또 갑자기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네이버 로보틱스 그리고 다른 로봇주도 여타해서 같이 올라갔는데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혁신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뭐 주름이 조금 더 옅어졌다라든지, 뭐 사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아니죠. 뭔가에 대한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기대하는 부분인데, 주름이 좀 옅어졌고 힌지에 대한 기능성이 좀더 강화됐다라는 부분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다만 이제 우리가 미국 뉴욕에서 현재 삼성전자 뉴욕 갤럭시 익스페리언스 스튜디오에 가면 이 제조 공정에 대한 부분 자체를 소개해주는 로봇이 있습니다. 그게 로봇팔이라고 하는 우리가 협동 로봇을 소개를 해놨는데 그 협동 로봇을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만든 로봇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도 삼성전자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시장은 다시 한번더 강한 상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서에 대한 로봇주의 강세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데요. 이렌텍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렌텍도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관계가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과거 이제 충전기를 만들었던 회사기도 한데 오늘 바닥권역에서 강하게 다시 한번 반등 양상을 나타내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10만 원권에 대한 돌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격이 딱딱 걸리는 가격, 만 원, 뭐 10만 원 딱딱 걸리는 가격대를 라운드 피겨 가격, 심리적인 저항 과 지지선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10만 원대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고 난다면 추가적인 상승 기조도 좀더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8월 달은 우리가 테마의 계절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로봇 AI에 대한 부분에서도 꾸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8월은 왜 테마의 계절인가요? 전체적으로 거래는 조금 쉬어가는 소강 상태를 좀 보이다 보니까 작은 이슈에도 시장이 급등락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대감에 대한 부분으로 좀 더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바로 기아와 관련된 체크포인트입니다. 기아가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 전년비 52%를 넘으면서 3조 원대를 달성했습니다. 매출은 정말 분기마다 사상 최대를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는데 실적 잘 나오는 건 좋은데요. 자동차는 항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잘 팔려서 잘 팔리고 난 다음에는 아 이거보다 더 잘 팔리기는 힘들겠지. 이거보다 더 잘 팔리기는 힘들겠지.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은 좀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기아 현대차에 대한 얼마 전에 이제 삼성증권의 레포트가 한번 나왔었는데 2025년도에 도요타를 앞지를 것이다라는 레포트가 있었는데요.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그만큼 글로벌적인 점유율 자체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팩트인 거고 미국에서에 대한 생산도 현재 40%를 넘었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지금 현재 현대 기아차에 대한 상승 랠리 자체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으로 시장을 해석을 한다고 보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최근에 환율이 일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2분기 환율은 1,300원대 대신 3분기 환율은 1,280원, 1,270원대라면 당연히 마진폭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런 마진폭을 상쇄하는 것이 미국 내에서에 대한 생산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오히려 피크아웃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우리가 우선 이제 아진산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진산업은 조건적인 부분을 다 갖추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반등세를 강하게 보이는 모습들인데 최근 들어 하락폭이 조금 컸습니다. 자 조지아 엘라바마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우리가 전장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 그리고 기아차 그리고 현대차가 2008년도에 미국에 진출했을 때 함께 진출했던 기업, 이 세 가지에 대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런 과정을 감안한다면 현재 움직임 자체를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자 서현 이화라든지 또는 이제 화신, 뭐 SL 같은 대표적인 기업들은 다시 한 번 더 강한 반등세를 보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동차 부품주들은 반드시 좀 볼 필요가 있다. 오늘 기아차에 대한 반등은 네. 저는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 나오는 과정이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환율보다는 미국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자 피크아웃 우려는 조금 넣어놔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리뷰할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대원 강업입니다. 한 달 전쯤에 소개를 했는데 많이 올라왔네요. 사실 이제 우리가 더블 100%까지는 한번 노려보자고 했는데 조금 100%를 가지 못했습니다. 조금 안타깝게 그 이후로 밀려버리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 대원강업 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함께 2008년도에 진출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잠시 쉬어가는 과정, 시장이 불확실할수록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동차 부품주들은 다시 한 번의 신고가에 대한 출하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섹터는요, 2차 전지입니다. 오늘 네. 2차 전지 안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 올라오는 2차 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차 전지 최대 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관, 공매도? 네. 대답을 뜸들이시길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생각이 지금, 필요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물론 공공의 적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개인적인 견해니까 다만 지금 현재 2차 전지 시장에서에 대한 가장 최대의 적은 2차 전지를 투자하신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바로 공매도를 가장 최대의 적으로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프레임 자체가 이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은 쉽게 빠지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반등세를 좀 붙이고 있는 양상들인데 뭐 오늘의 반등세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일부 영향을 주는 것도 맞고 대신에 우리가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방향성에서 실적이라는 양념이 어느 정도가 얹혀질지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수출입 지표 동향을 통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8월 달에 본격적인 움직임이 좀 더 드러날 가능성이 있고 지금까지는 좀 더 소강 상태에서 낙폭과대에 대한 일부 반등이 나타나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봐야 되고요.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8월 달에 강력한 움직임이 한번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리뷰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게 사실 단기간에 저희가 이 포스코 홀딩스 80%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50%까지 내려오는 그런 수익이 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결국에는 자원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중에 대한 갈등 양상이 벌어지는 것도 자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걸 감안한다면 리튬 염호에 대한 가치만 보더라도 충분히 다시 한번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은 한 번도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점 자체가 8월 달에 대한 부분으로 변화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더 가져가시면서 수익 극대화를 시키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전지 8월을 기다려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요 조선 관련주 들고 오셨습니다. 조용하지만 꿋꿋하게 주가를 계속 끌어올린 섹터인데 오늘 관련주 한번 살펴볼까요? 시장이 원래 불확실할수록 이 실적에 상당히 민감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불확실하기 때문에 실적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보고 특히 제조업들이 회복되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조선주 안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본다면 우리가 이제 선박과 플랜트. 자, 선박과 플랜트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이 플랜트 사업을 지금은 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박 관련된 기업들은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대신에 이제 플랜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상승했을 때 가장 직접적인 영향력을 받는 기업들이 바로 이 플랜트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플랜트들이 중동 쪽에 수출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또는 STX중공업, SK오션플랜트,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HJ 중공업까지 모든 기업들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선박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실적이 대단히 좋게 발표됐습니다. 이런 실적적인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제 본행제, 최근에 LNG 운반선에 대한 부분 수주가 이어지면서 이런 본행제 관련주들도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선박 부품 관련한 기업들이죠. 선박을 생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안에 부품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이제 협력 벤더에 있는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면 이제 피팅 밸브 사업들입니다. 우리가 LNG 운반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기체적인 부분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피팅 밸브 업체들에 대한 수주도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서 이 조선주는 최근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조금 더 대형주 쪽으로 매기세가 쏠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플랜트와 선박 관련주를 먼저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런 나머지 기업들을 좀 더 살펴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원픽 공개해 주시죠. 자, 우리가 이 LNG 운반선 얘기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본행제 관련 바로 이 동성화인텍이 되는데 동성화인텍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LNG 본행제를 제조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LNG 본행제 관련해서 동성화인텍과 한국화본을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동성화인텍을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수주가 1조 1천억 원을 돌파했다라는 뉴스가 있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하반기에도 실적적인 성과를 기대해보자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최근에 LNG에 대한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좀 다시 한번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면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차적인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2,9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동성화인텍입니다. LNG선 운반선 수주가 늘어날 때 수혜 기대가 큰 종목이네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